오늘은 전주 한옥마을에 나와 있고요. 전동성당, 그다음에 향교. 천천히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건데 베테랑 칼국수 아니면은 길거리야 가서 빵 먹을 예정이에요. 가볼까요? 월요일 정기휴가. 여기도 재밌을 것 같은데 월요일 정기휴관이네요. 이쪽으로 가면 향교 나오지 않을까요? 왠지 분위기가 향교의 분위기인데. 경기전 앞인 것 같아요. 경기전은 이쪽으로 했네. 그러니까 지금 어진을 가면은 볼 수 있다는 건가요? 공개되어 있다는 소린가? 아니면 어진은 못 보나? 태조, 강해군, 태조, 정조, 태조. 어쨌든 순서가 같은 이씨 집안 맞으신 거지 다. 그대로 다음 해야 돼? 응? 나도 문어꼬치에 시원한 맥주 한잔 하러 가실까요? 밥은 안 먹고? 자, 한이다 같이. 하나, 하나. 아, 아름다운 풍경이야. 생맥주 세트를 사가지고 아까 전에 봤던 그 테라스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. 어우 시원하다.
한옥마을 문어꼬치입니다. 맛있으세요? 맛있어요. 숯불향이 좋은 것 같아요. 굉장히 깊은 맛이 나요. 문어꼬치가 아주 숯불 맛이 깊어요. 방금 맥주 먹었는데 맥주가 또 한 잔 생각나는 맛입니다. 아, 진짜 땀 들어왔어. 하얀 옷을 입고 문어꼬치를 먹는 건 너무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. 보기에는 아주 맛있게 먹는 모습이 좋습니다. 맛있어요. 맛있고 흰옷은 아닌 것 같아요. 다 묻어요. 오늘 아주 즐거운 투어였어요. 한옥마을. 네. 오늘 한옥마을 끝나고 와가지고 베테랑 칼국수까지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좀 바꿔가지고 육전하고 문어꼬치를 먹었어요. 훌륭한 선택이었던 것 같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. 네. 오늘 즐거웠습니다.